안녕하세요.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족저근막염 완치훈련입니다. 족저근막염 좀 말이 어렵죠. 족저 하니까 이제 발바닥 족저, 네, 근막, 막이라는 거고요. 근이라는 건 근육이라는 거고요. 아, 족저근막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. 이제 발바닥에가 이제 평평하잖아요. 그 발 뒤꿈치 뼈가 있고요. 또 발가락 다섯 개가 있잖아요. 여기를 잇는 근막, 즉 아, 넓은 인대입니다. 그러니까 인대가 힘줄이잖아요. 그 넓은 인대, 요걸 가르쳐서 우리가 족저근막이라고 하죠.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요. 이 발바닥이 이렇게 편편하지가 않아요. 편편하지가 않고 이렇게 아치를 이루잖아요. 네, 요거에 기여를 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보행할 때도 이 족저근막이 기여를 하고요. 당연히 발바닥이 있으니까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받는 충격을 갖다가 흡수하는 역할을 당연히 족저근막에서 합니다.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은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긴 거죠. 뭐 그렇다고 뭐 세균이 침입했거나 뭐 이래서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. 자꾸 지나치게 거기에 반복적인 손상이 오니까 그것에 이렇게 쓸려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. 이게 이제 족저근막염입니다. 족저근막염의 증상은요. 당연히 이제 통증이겠죠. 아파요. 그래서 이제 이 발을 디딜 때 아프거든요. 네, 발을 디딜 때 이게 아주 그냥 칼로 도려내거나 이게 찌른 듯한 그런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. 그런데 희한한 현상은요. 처음에 디딜 때 그렇게 아프다가 또 이제 계속 디디잖아요. 그럼 좀 무뎌지기는 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은 오전 중에는 괜찮다가 하루로 일과를 갔다가 이제 피곤하게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저녁 때 심해지거나 잘 때 가만히 이제 발을 디디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때 굉장히 아픈 경우도 또 있습니다. 그 외에도요, 그 이 발 뒤꿈치 부분을 갖다가 내가 손으로 누르잖아요. 그러면은 또 더 아파지기도 하고요. 발가락이 있으면 발가락 같은 약간 위로 들어올리잖아요. 이게 들어올린다는 게 발가락을 들어올린다는 게 뭐냐면은 이 족저근막을 갖다가 당기는 거거든요. 그럼 그럴 때 또 아프기도 합니다. 당연히 거기 염증이 있으니까 통증이 오겠죠. 이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뭘까요? 네,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. 네, 그러니까 이 발바닥에 반복되는 지나친 부담 또는 충격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제일 흔한 경우가 지나치게 서 있기 또는 지나치게 걷기 또 지나치게 운동하기, 이게 이제 제일 흔한 경우고요.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발을 보호하는 게 신발이잖아요. 근데 신발인데 이 딱딱한 구두 또는 여성들의 하이힐 이런 것들이 다 기여를 합니다. 아니면은 이제 그 땅바닥도 기여를 해요. 푹신한 땅바닥이 아니고 이게 딱딱한 땅바닥도 충격이 더하겠죠. 그리고요, 강가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은 내 몸무게입니다. 내가 무겁잖아요. 예, 그러면은 충격이 더하겠죠. 네, 그래서 지나치게 쓰기, 그 다음에 신발, 그 다음에 내 몸무게.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. 물론, 운동선수라든지, 또는 뭐 발에 기형이 있다든지, 뭐 이런 경우도 족저근막염이 생기긴 합니다.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요, 보통 사람들한테 생기는 족저근막염이 훨씬 흔합니다. 족저근막염의 원인 아셨죠? 자, 그러면 완치훈련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요, 당장 너무 통증이 심하다. 그러면 이제 통증 조절부터 해야 되겠죠. 뭐 훈련하기 전에 너무 아프면 훈련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통증 조절부터 해야 되는데, 뭐 통증 조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일단 안 쓰기죠. 네, 쓰면 아프니까요. 그러니까 디디면 아프니까 디디지 않기. 두 번째, 이 경우는요.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냉찜질, 그리고 정 아프시면은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돼요. 대개 이제 급성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는요, 뭐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리니까요. 하루 이틀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. 네,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바로 완치훈련 시작하는데요. 그게 서 있고 걷기에 최소화합니다. 네, 서 있고 걷기에 최소화합니다. 그러니까 빨리 이걸 하셔야 되거든요. 두 번째가요, 당연히 걸을 때는요, 서 있고 걸을 때는 아주 푹신한 운동화를 사용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원인이 됐던 구두라든지 하이힐은 당장은 신지 마시고요. 그리고 바로 물속 걷기를 시작합니다. 네, 이게 이제 안 아프면 물속 걷기 시작하는데 똑같은 걷기인데요. 물속에서 걷잖아요. 네, 그러면은 전혀 안 아픕니다. 네, 물속 걷기 시작해 보시고요.
그다음에 중요한 그 운동이 뭐냐면은 장단지 스트레칭이 하는 겁니다. 장단지 스트레칭.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벌써 여러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. 제일 쉬운 방법은요, 계단에서 하는 겁니다. 계단에 서가지고 계단 난간으로 손을 잡습니다.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. 그리고 그 계단에다가 발 앞으로 쓰는 거거든요. 그리고 발 뒤꿈치를 내리는 겁니다. 이렇게 발을 뒤꿈치를 내리면은요, 어떻게 되겠어요? 이게 장단지가 스트레칭이 됩니다. 그런데요, 이게 장단지만 스트레칭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족저근막이 스트레칭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. 네, 족저근막염 고치는 데는요, 빠르면 2주, 뭐 길어도 1개월이면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까?